오늘 날 너무 좋다.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 아프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오, 안 돼. 내 드레스 찢어졌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연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나도야. 내가 늦잠을 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했어. 체육 수업을 위해 갈아입어야겠어. 그래도 옷은 챙겼네. 경기하러 가자. 저기, 저 왔어요. 아, 이 난장판 좀 봐. 저 성가신 아이들은 절대 치우지를 않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청소부의 일은 끝이 없지.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저래. 아, 다른 청소부를 고용하겠지. 어쨌든 내일은 다 끝났어. 정말 멋진 경기였어.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잠깐만, 내 나머지 옷은 어디 있지?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냥 사라졌을 리가 없는데. 이건 안 좋은데. 이렇게는 수업에 못 가. 어? 내 스카프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반으로 접을게. 그런 다음 허리에 감아. 먼저 이쪽이야. 그리고 다른 쪽이야. 머리 고무줄이 필요해. 천을 잡고 그 위로 머리끈을 끼워 넣을게. 그러면 제자리에 고정될 거야.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적어도 신발은 아직 여기 있네. 너무 멋지다. 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집 청소했지. 진공 청소기로 청소했지. 이제 세탁할 시간이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것 같아.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지. 그래도 거의 끝났어. 다림질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쉴 수 있어. 영화를 볼까 봐. 어? 누가 전화했네? 받아야겠어. 여보세요? 안녕, 잘 지냈어? 정말? 민디가 뭘 했다고? 너무 웃겨. 우리 점심 먹자. 잠깐만, 이 냄새 뭐야? 타는 냄새가 나네. 안 돼! 다림이! 아! 내 상의, 구멍이 났어. 다시는 못 입겠어. 아니면 입을 수 있을지도. 좋은 생각이 있어. 약간의 영감이 필요해. 어디 보자. 오, 이거 예쁘다. 정말 화려해. 구멍 위에 놓을게. 이제 비닐랩이 필요해. 이걸로 그림을 덮을게. 남은 랩은 잘라낼게. 이제 다 했다. 다음으로 내열성 종이가 필요해. 이건 랩 위에 둬. 완전히 덮어줘야 해. 열기를 더해보자. 그림 위로 다리미를 누를게. 매끄럽게 유지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다리미 전문가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 종이를 떼어낼게. 내가 계획한 대로야. 와우, 상의를 더 태워야겠어. 야, 나 이제 패션 디자이너야. 아, 나 늦었어. 이 신발이면 되겠지. 좋아 보인다. 어떤 가방을 가져가야 할까? 액세서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드레스와 잘 어울리네. 이젠 잘 모르겠어. 이건 안 되겠어. 또 뭐가 있지? 괜찮아. 근데 신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 이건 집에 있어야겠다. 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색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놀랄만한 요소가 없어.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완전 아니야. 가방을 다 뒤졌는데 옷이랑 어울리는 게 없어. 가방이 필요하긴 한가? 물건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완벽해. 계획이 있어. 지갑에 돈을 넣을게. 화장품도 잊을 수 없지. 들어간다. 좋아. 너무 행복해. 바로 이거지. 그리고 신발도 너무 멋지잖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어. 나 일어났어. 조용히 해. 최고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머리가 완전 엉망이네. 씻어야겠어. 다시 해보자. 훨씬 낫네. 헤어드라이어로 빠르게 말리면. 잠깐만, 피부가 너무 칙칙해. 괜찮아, 내게 딱 맞는 게 있거든. 이 페이스 마스크를 바를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기적의 크림 같은 거야. 피부가 빛날걸. 코도 빼면 안 되지. 예뻐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란. 더 필요하겠는데. 잠은 제대로 못 자겠어. 휴, 정말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 잠시만 눈 감을게. 유니콘은 운전 못해. 어? 잠이 들었나 봐. 뭐, 지금 몇 시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마스크를 너무 오래 하고 있었어. 안 떨어져. 왜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지? 적어도 사진은 난 멋져 보이겠지. 우아하게 늙으라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좋아, 생각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진공 청소기? 그렇지. 얼굴에서 바로 빨아들이면 돼. 이 방법밖에 없어. 행운을 빌어줘. 야, 된다. 마스크가 벗겨지고 있어. 너무 쉬운데? 재미있기도 해. 거의 다 끝났어. 자, 다 사라졌어. 내 피부는 완벽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넌 쓰레기통에 들어가.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에요, 알겠죠? 야, 오, 와, 쟤 오늘 멋져 보이네. 그리고 난 뭐 그닥 별로야. 짜증나. 아,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네.
야, 힘내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 이 가위가 분명 해결책이 될 거야. 너 그걸로 뭐해? 살짝 소름 끼치는데? 싫어! 그래, 가만히 있어. 아직 더 잘라야해. 여기 있는 실밥선을 따라. 그래, 난 천재야. 이제 소매만 없애면 돼. 와, 엄청난 발전인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내 안경? 좋아, 바로 벗을게. 제대로 볼 게 뭐 있다고, 그치? 또 이 구멍도 좀 늘릴게. 자, 좋아, 내가 말한 대로 주스 갖고 왔어. 그리고 컵도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오, 아니지. 맛있는 초콜릿도 갖고 왔어. 오,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나도. 지금 당장 열어보자. 오, 맛있는 초콜릿 좀 봐. 빵 조각 전체에 펴발라. 자, 이건 너 거야. 좋아, 정말 고마워. 여기 냅킨이 필요하겠는데. 너무 맛있어. 고마워. 당연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제 나도 좀 먹어볼까? 아, 안 돼, 옷에 다 떨어졌어. 안 돼. 잠깐, 이 냅킨 받아, 도움이 될 거야. 좋아, 고마워. 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냥 더 펴지기만 했잖아. 어, 이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잠깐, 내 머리에 있는 리본,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응?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 날 믿어봐. 좋아, 탱크탑 좀 들어봐. 돌려줘봐. 좋아, 이제 리본 차례야. 이렇게 끈을 통해 껴놓을게. 좋아, 준비됐어? 이걸 머리 위로 넘길 거야. 좋아, 알겠어.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리본이 또 필요해. 상의 안쪽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반대쪽에도 해. 오, 알겠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게. 그냥 뒤에 묶을게. 야, 얘들아, 소풍하러 왔어. 아슬아슬하게 옷을 구했네. 오, 죽인다. 너 오늘 의상 대박. 어, 고마워. 자, 먹자. 간식이 많아. 어디 보자. 오, 와, 저 옷 너무 귀엽다. 마음에 들어. 어, 안 돼, 너무 비싸.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주머니 텅 비었어. 다른 쪽은? 이런, 1,000원밖에 없네. 좋아, 내가 직접 해야겠다.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아니야. 오, 이거지. 이게 내가 필요한 거지. 아, 어서. 이 구멍은 어디서 난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잠깐,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좋아, 구멍이 난 바지도 있고 가위도 있어. 잘라야지. 여기서 시작해야지. 깔끔하게 일자로하게 조심히 해야지. 좋아, 그리고 나서 돌려서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여기 구멍이 있네. 그냥 이렇게 주변을 자를 거야. 자, 구멍이 난 바지를 아주 귀여운 상의로 바꿨어. 난 천재야. 그거 알아? 셀카 꼭 찍어야 해. 좋아, 노래 있고 물감이 필요해. 그림 그리자. 좋아, 이 색 너무 좋아. 이거 꽤 좋은데. 이쪽도 좀 해보자. 난 왜 혼자야. 이제 문자야겠어. 여기 앉아서 너 기다리고 있어. 진짜 짜증나. 저게 뭐야? 어, 안돼, 그럴 리가. 페인트가 안 말랐네. 안돼, 말도 안돼. 손에 온통 물감이 묻었잖아. 야! 잠깐, 어, 안돼, 내 바지 젖은 페인트 위에 앉다니. 끔찍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나 어쩌지. 닦을 수 있을까. 우선 손부터 해보자. 아, 아무것도 안 되네. 옷감에서 떨어지려나. 아, 꼼짝도 못하겠어. 일어난 일 중 최악이야. 응, 이거 꽤 잘 되고 있어. 좋다. 어? 저 여자 왜 울어? 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 진짜로 울고 있잖아. 오, 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너뿐인데. 이리 와봐. 아, 뭐 손해볼 건 없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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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울어. 자, 이거 받아. 어, 세상에. 어, 미안. 여기 내 진짜 손수건이야. 아니, 그냥 저리 가. 도움이 안 돼. 잠깐, 잠깐, 잠깐.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 줄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바지에 물감을 칠할게. 좋아, 돌아서 봐. 고마워. 이거 잘 되고 있어. 다리 쪽으로 색을 뿌리고 바깥쪽에 노란색을 살짝 바를 거야. 오, 멋져 보여. 다른 쪽에도 할 거야. 응, 물감 더 많이. 다방에 물감을 더 많이. 와, 세상에, 이거 멋지다. 놀라운데? 뭐, 천만에. 난 결과에 꽤 만족해. 와우. 자, 너가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와, 엄청 고마워. 안녕.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야, 에이. 늦어서 미안. 그치만 지금 왔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먼저 이쪽으로 가야 해. 어서. 야, 너 또 왔네. 봐, 새 표지판이 생겼어. 독특한 디자인. 10,000원. 휴, 요즘 날씨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이겁니다. 고마워요. 오, 세상에. 그냥 저기 혼자 앉아있네. 본다. 손을 살짝 흔들어줘야지. 어? 대체 뭐야? 나 뭐가 잘못된 거야? 꼬리치기 완전 실패했네. 오, 쟤 좀 봐. 머리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뭐? 저런 거에 관심 있다고? 진짜 이 케이크는 내 인생 최고의 케이크야. 오, 주문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 간다. 안녕하세요. 뭘 가져다 드릴까요? 와, 빨간색 진짜 많이 입고 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뭐 좋네요. 근데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오, 그래요. 이걸로 주세요. 잠깐, 빨간색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그랬나? 난 빨간색이 없는데. 옷이나 머리도. 이건 불공평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쟨 빨간 앞치마 입었다고 모든 관심을 주고. 쟨 저 남자가 나한테 추파 던졌다고 화가 많이 났네. 뭐 어쨌든 주문하신 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말도 안 돼. 너무 불공평해. 너무 화나. 저기요, 주문하신 거 갖고 왔어요. 여기요. 그래, 맛있어 보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야채들이야. 맛있게 먹어요. 쟨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간 음식 먹는 거야? 뭐 안 돼? 다른 여자 온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있어. 쟨 저 여자도 예쁘다고 생각하네. 그냥 빨간 옷 입고 있다고. 잠깐만, 만약에 내가, 아니 내가 그럼.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디 보자, 여기서 뭘 갖고 해볼까? 당연히 내 빨간 우산. 이걸 펼쳐서. 자, 이제 이 우산을 치마로 만들 시간이야. 모양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밝은 색도. 날 쳐다본다. 거기 안녕. 뭐 하는 거야? 오, 세상에. 지금 당장 이 꽃을 줘야 해. 너가 사랑스러워서 이 장미꽃을 보니 너 생각이 났어. 너무 고마워. 나랑 같이 갈래? 어? 이거 대체 뭐지? 우산 같은 건가?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잠이 많이 온다. 잘 시간. 빨리 푹 쉬고 싶다. 응? 내 폰인가? 어딨지? 저기 있네. 좋아. 누가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안녕. 나 지금 파티에 나왔는데 너무 좋다. 너도 여기 나와야 하는데. 다들 네가 오길 원한다고. 난 너무 피곤해. 잠깐. 세상에. 며칠이지? 내가 까먹은 건가? 안 돼. 오늘 큰 파티가 있는 날인데. 까먹었다. 나 뭐 있지? 이거면 괜찮을 거야. 좋아. 지갑에 있는 걸로 빨리 확인 한번 해야지. 야, 페니, 나 왔어. 다들 안녕? 헤이. 늦어서 미안. 야, 너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야? 쟨 오늘 파티에 저렇게 입은 거야? 그것도 선택이긴 하겠지. 이런. 안 돼, 쟨 내 카메라로 담을 수 없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별로다. 너무 귀여워. 확실히 다른 게 필요해. 말도 안 돼.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니, 쓸만한 리본이 없어. 아직도 너무 귀여워. 귀머리띠도 재미없어. 잠깐. 클립이 두 개 있어. 이걸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다운 머리를 풀어야지. 자, 잘 풀렸지? 이제 시작해볼까? 좋아, 클립아, 준비됐어? 가자. 머리를 올려서 클립을 이렇게 끼워넣을 거야. 이제 머리를 비틀어서 다시 클립을 끼워. 자, 다음 머리를 좀 펼쳐줄 거야. 그리고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좀 필요해. 제자리에 미끄러지면서 잘 잡아주고 있네. 좋다. 이제 물론 다른 쪽도 해야지. 그리고 됐다. 귀여운 머리띠는 필요 없어. 야, 페니, 나 왔어. 오, 세상에, 너 머리에 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멋지다. 그렇게 쉽게 해내다니 믿을 수가 없네. 아, 쟤 좀 봐. 머리가 훨씬 나. 제 사진은 지금 꼭 찍어야겠어. 우리 사진 찍어. 우리 멋지지? 이봐, 돈 다 내놔. 아니야. 이 여자 좀 봐. 눈에 뭐가 들어갔어. 정말 아프네. 저 가방은 내 거야. 낚아채야지. 하!
휴, 훨씬 낫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 계속 딴 데 정신 팔고 있어. 잡았다. 잘 가, 아가씨. 그렇게는 안 되지, 아저씨. 오, 이런, 넘어진다. 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네. 미안해요. 이 사람이 내 디자이너 백을 망쳤어. 제발 신고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내 물건들 좀 봐. 전부 흙투성이야. 정말 운도 사납지. 내 스카프. 이건 아직도 멀쩡한 것 같아.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매듭을 묶고 나머지를 모아서 또 묶는 거야. 자, 작은 가방이 됐어. 이제 이 둘을 함께 묶는 거야. 두 번 묶어주는 게 좋겠지? 손잡이가 완성됐어. 마치 새 가방처럼 보여. 내 물건들을 담기에 완벽해. 게다가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 도둑이 내 하루를 망칠 일은 없어. 아휴, 거의 다 됐어요. 으악!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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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겁쟁이 같으니. 거의 다 됐어요. 좋아요, 다 됐어요. 끝났어요? 대박이다! 나 무슨 록스타 같아! 모두한테 자랑해야지. 어휴, 이 스웨터가 다 가리잖아. 그 아픈 걸 참았는데 가리고 다닐 순 없어. 스웨터? 완전 초복은. 묶으면 될까? 이 바보 같은 스웨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 소매가 여분의 스웨터를 잡도록 만들면 돼. 그러고 나서 팔을 이렇게 넣는 거야. 봤지? 이렇게 하면 아래가 짧아져. 세련미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히히, 고마워요. 무서운 타투 언니. 내 말은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히히, 너무 행복해. 이런, 뭔가 잘 안 되어가고 있나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너무해요. 잘 가. 어디 보자. 엠마? 나 토할 것 같아. 네, 가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 경쟁 상대는 적을수록 좋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척 하다가. 아이쿠, 내가 이렇다니까.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들어갈 순 없어. 이건 이제 입을 수 없어. 어휴, 이제 코디를 다 망쳤어. 아니야, 살짝 변화를 주면 괜찮을지도. 머리를 쓰자. 이 끈으로 셔츠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다른 옷이 됐지?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돼. 우와, 저 상의는 어디서 난 거야? 제 옷이 내 옷보다 더 귀엽잖아? 안 되는데. 아, 난 이제 다신 모델 꿈도 안 꿀 거야. 심호흡하고 행운을 빌어. 상관없어. 저 안에서 무슨 일이지?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쟤를 뽑은 거야? 아! 캐스팅은 이제 끝났어요. 뭐 볼 일 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마이너 코드가 내가 원하는 거야. 어? 또 테마 파티야? 너무 뻔하지 않나? 어디까지 했더라? 맞아. 알로하 베티. 파티에 갈 준비 됐어? 어, 그래. 그럼 가자. 문은 저쪽이야. 그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 이건 파티야. 장례식이 아니고. 그래서? 손님들이 겁먹고 도망가겠어. 그럼 꽃을 꽂아서 분위기를 바꿀게. 알로하. 날 따라와. 다른 옷은 없는 거야? 흥미롭군. 하와이는 정말 춥대. 그렇지? 그냥 농담이야. 그럼 그냥 집에 있자. 바보 같은 꽃. 그러면 내가 조금 미안하잖아. 어, 벨라. 안녕. 뭐? 알았어. 네가 이겼어. 용서해 줄래? 나 화 오래 못 내는 거 알잖아. 분홍색 셔츠? 이게 여태 코앞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받아. 이거? 좋아. 나한테 맞지도 않을 거야. 봐. 게다가 구멍까지 났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지. 구멍난 셔츠가 있다고? 이젠 없지. 이제 구멍을 잘라냈으니까 이걸로 멋진 걸 만들어 볼 거야. 얼마나 귀여운지 봐. 남은 선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수를 만들어.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면 돼. 짜잔. 우와, 이거 솔직히 정말 귀여운데? 잘했어. 난 정말 손재주가 좋아. 그렇지? 이제 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종종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드러나죠. 심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창의력만 있으면 여러분의 옷을 완벽한 걸작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의류 꿀팁을 계속 지켜보세요. 이 귀신들은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 게임이 뭐 그렇게 재미있을까? 대신 청소나 할 일이지. 엄마, 나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 여기 먼지가 많네. 소피아, 그 양말 얼마나 오래된 거니? 무슨 동굴 속에 사는 애 같다니까. 네 양말 말이야. 어, 이거요? 정말 끔찍해. 이런 구멍을 고치려면 그냥 이런 패턴을 따라하면 돼. 계속해서 구멍 주변을 꿰매주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구멍이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실이 양말 안쪽에 놓이도록 마무리. 어? 내 양말? 정말 근사하네요. 고마워요, 엄마. 어디 또 옷에 구멍 난 데 있는 건 아니지? 아주 좋아. 기억해, 소피아.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 어, 에어컨이 너무 세. 재킷이 없으니까 그냥 이 담요를 덮어야겠어. 이리 들어와, 발가락. 어, 이 담요는 너무 작아. 어, 제발 발가락도 따뜻해져라. 어, 좋아. 양말을 신어야지. 여기 있구나. 잠깐, 뭐야, 나방이잖아? 야, 너! 너 지금 내 캐시미어를 먹는 거야? 너 나한테 죽었어! 여기서 나가, 귀찮은 나방! 감히 내 옷을 먹다니! 작별 인사를 하시지! 이제 이 구멍을 고치려면 접은 선을 따라 소매를 자르는 거야. 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일 좋아하는 샌들 안에 넣어주는 거지. 소매를 신발 위로 접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줘. 이제 슬리퍼가 생겼어. 발가락을 따뜻하게 하는데 안성맞춤이야. 이런 게 있으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겠지? 자, 이제 정말 편해졌어.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곁들여야지.
어? 저거 아직 살아있어?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인간아. 뭐라는 거야, 나방? 아, 또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어. 어머, 저기 새로운 애야?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겼어. 한번 해보는 거야. 안녕, 나 소피아야. 여기 새로 왔나 보구나.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최악의 날이야.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남자 문제? 어떻게 알았어? 바로 얘야. 나한테 맡겨. 마법이 모두 이 박스 안에 있지. 하지만 우선 이것부터 벗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날 봐. 이 정도라면 해볼만해. 립스틱 약간. 바로 이거야. 내일은 다 끝났어. 어디 한번 보자. 예뻐진 느낌이야. 너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타이즈? 짝뚝짝뚝. 조심해서 자르면 돼. 이제 새 소매가 생겼어. 완벽해. 진짜 고마워. 나중에 봐. 이번에도 날 무시하는지 보자. 저건 누구지? 소매 멋진데? 태워줄까? 좋아. 촉감 만점이야. 안전 제일. 가자.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아이스크림과 좋은 음악? 이거야말로 완벽한 토요일이지. 거의 완벽했는데. 이것 때문에 분위기 망칠 필요는 없지. 너무 좋아. 여보세요? 놀랐지? 나 문 앞이야. 잘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 옷이 다 어디 갔지? 잠깐! 다 빨았어! 이제 어떻게 하지? 내 헌옷? 여기 뭐 입을 만한 게 있을까? 이건 남은 천인데?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납치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샤워하다가 넘어졌나? 아니면 새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빌딩, 내가 갈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허리에 두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작은 매듭을 매. 하지만 아직 다 안 끝났어. 옆면도 사용해야지. 이제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로 잡아당기고, 그러고 나서 전체를 돌려주는 거야. 이제 소매가 생겼어. 이거면 얼룩을 완벽하게 덮어줄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야호! 내가 전화기를 여기에 뒀나? 피티!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있었어. 여기서 나갑시다. 죄송해요. 그 꽃 나 주는 거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뭘 봐요? 대단한 경기였어. 우리 정말 잘했어. 확실히 연습한 효과가 있어. 오늘 저녁에 뭐 해? 데이트할 것 같은데? 우와, 태호랑?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니까 내 말은. 소피아! 왜? 공에 맞아서 다리가 엉망이야. 이런 걸로 외출할 수는 없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사실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 짜잔! 스타킹 두 벌? 한꺼번에? 흥미롭네. 피부색에 가까운 것부터 먼저 신어. 일단 신고 나서 그 위에 검은색을 또 신어. 계속해. 일어나.
어때? 멍든 거 티나? 오, 멍든 거 하나도 안 보여. 세 다리가 생긴 것 같아. 고마워, 베티. 에이, 뭘. 안녕. 와, 이 사진 진짜 멋지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셀카 잘 찍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각도가 중요한 거잖아. 아, 예. 좋아. 어디 보자. 진심이야? 어떡해? 좋아, 완벽한 셀카는 찍기 어렵다는 게 밝혀졌네. 다른 룩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팔찌를 이용하면 돼. 상의 아래에 둘게. 그리고 집어서 고무줄로 고정할게. 계속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상의에 디테일을 더해줄 거야. 더 이상 밋밋하지 않을걸. 그리고 크롭탑으로 바뀔 거야. 와,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머리는 여전히 손봐야 해. 근데 뭘? 알 것 같아. 이 꽃 예쁘네. 완벽한 헤어 액세서리가 되어줄 거야. 해보자. 기분이 너무 좋은데. 대자연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내 화장은? 와, 셀카 찍어볼까? 훨씬 낫네. 잘 나올 것 같아. 와, 끝내주잖아. 캐더크에서 할 것 같은데. 땀 흘릴 시간이야. 이번 운동 기대돼. 옷 갈아입어야겠다. 이렇게는 운동 못해. 이 운동화 마음에 들어. 색깔이 너무 예뻐. 추리닝이 필요해. 너무 편해. 아니, 운동할 땐 예뻐 보여야 하잖아. 좋아, 내 상의는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잠깐, 이게 아닌데? 세탁한 줄 알았는데. 하지만 땀 얼룩은 안 빨았다고 하네. 더러워. 이건 못 입겠어. 으액. 여기 여분의 상의가 있을지도 몰라. 야, 저기 뭐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이거면 될 것 같아. 슬쩍. 괜찮아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절박해서. 팬티를 평평한 곳에 놓을게. 가위가 필요해. 그걸로 팬티 가운데를 자를게. 적당해 보이네. 이제 입어봐야겠다. 귀여운 스포츠 상의가 됐어. 도와줄래? 애슐리, 여기야. 애슐리! 응, 무슨 일이야? 좀 창피한데 팬티를 잃어버렸어. 너 못 봤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도 낯이 익은데? 아주 익숙해. 그럴 리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잘 찾아봐. 고마워. 그냥 이쪽은 보지 마. 조언 고마워. 하, 스트레칭 잘했다. 수다 떠니까 정말 좋네. 케이크도 먹고. 와, 저 여자 좀 봐. 완전 패셔너블해. 이 가방 마음에 들어. 완전 귀엽잖아. 와, 진짜네. 나도 저런 가방 갖고 싶어. 어쨌든 케빈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끼를 부리잖아. 애슐리?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애슐리,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저 가방 좀 봐. 하트 같잖아. 갖고 싶어. 그래,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금방 올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지. 직접적으로 해야지. 실례해요. 물과 마르게리타 피자 주세요. 아, 웨이터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닌데요? 야, 저기 저건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봐요. 완전 범죄야. 이거 안 좋은데? 거기서 서! 한동안 멀리 가 있어야겠어. 이런, 그런 일은 싫은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빨리! 가방 예뻐. 미쳐가고 있잖아. 잠깐만. 커피 맛있네. 카페인이 필요해. 그리고 난 네 스웨터에 있는 털실이 필요해. 이거면 완벽할 거야. 여기 추워졌나? 잠깐, 나 스웨터 입고 있지 않았나? 몇 가지가 더 필요해. 어디 보자. 이거면 되겠네. 슬쩍.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아. 플라스틱 망을 평평한 곳에 놓을게. 그리고 가위를 가져올게. 플라스틱을 잘라. 옆에 긴 조각을 잘라. 이렇게. 그런 다음 모서리 두 개를 잘라내. 대각선으로 잘라.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야.
다음 걸쇠가 필요해. 이 나비가 그 역할을 해줄 거야. 플라스틱 위에 올려놓을게. 여기가 좋은 곳 같아. 단단히 고정해줘. 좋아, 이제 다음 부분이야. 큰 플라스틱 바늘이 있어. 실 대신 양털을 쓸 거야. 양털을 플라스틱 구멍에 엮어야 해. 꽤 쉬워. 간격을 두기만 하면 돼. 끝까지 해줘. 틈이 생기지 않게 해줘. 꽤 편안한데? 다 덮어줘. 플라스틱에 체인을 연결할게. 그리고 연결고리 사이로 털실을 엮을게. 끝에 도달하면 양털을 당기기만 하면 돼. 작은 플라스틱 조각 두 개가 있어. 이걸 프레임의 옆에 놓을 거야. 그리고 같이 꿰매줘. 가방처럼 될 때까지 프레임을 잡아줄 거야. 그러면 체인을 달 수 있어. 멋져. 플랩을 닫아줘. 그리고 자물쇠를 돌려. 애슐리가 좋아해주면 좋겠어. 너무 부드러워. 야, 애슐리. 와, 이리 줘. 맘에 들어. 내가 원하던 거야. 하, 내 가방 같은데.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메롱,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수업이 끝나서 진짜 다행이다. 여기 너무 더워. 휴, 후드티를 입은 건 나쁜 선택이었어. 벗어야겠다. 아, 훨씬 낫네. 벌써 시원해졌어. 가방에 넣어야지. 안 들어가네. 책이 너무 많아. 좋아, 그냥 들고 다녀야지. 왜 이래. 장난해? 이제 짜증나는데. 근데 괜찮아. 그냥 심호흡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허리에 묶어야지. 봐. 어렵지 않았지? 그리고 좋아 보이잖아. 좋아, 가방 챙겨서 가야지. 다음 수업에 늦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아야! 진짜 아팠어. 안녕. 너 천사야? 더 심한 말도 들었는데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줄게. 고마워. 무슨 일이야? 내 멍청한 후드티 때문이야. 허리에 묶었는데 미끄러졌어.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었지. 근데 나한테 좋은 비법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몸 전체에 걸쳐 입어봐. 그런 다음 소매를 이렇게 접어. 단단히 묶어. 그런 다음 소매를 이렇게 감싸줘. 이러면 미끄러지지 않아. 그리고 보기도 좋아. 와, 대박이다. 정말 멋져. 그치? 정말 안 떨어질까? 잠깐, 테스트해봐야겠어. 야, 꽤 괜찮은데? 우와, 진짜 놀라워.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 수업 가야겠다. 어휴, 이 두 개질 바늘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소녀딸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좋아. 어머나, 이게 뭐지? 다 됐다. 좋았어. 예, 얘야. 할머니가 넣어주려고 만든 거 좀 봐. 어? 제 스웨터 뜨신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 있어. 우와, 이거 좀 무겁네요. 어때? 마음에 드니? 고마워요. 정말, 멋져요. 이걸 학교에 입고 가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내 평판이 엉망이 되겠지. 완전 무장을 했구나. 너 바보 같아. 어휴, 안 돼. 그런 일이 생기게 할 순 없어. 저기 할머니. 잠이 드셨네? 이런, 이 스웨터를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엄청난 의류 꿀팁을 소개할게. 이 스웨터를 나한테 잘 어울리도록 멋지게 변신시키고 말 거야. 이걸 터틀넥에서 드레스로 만드는 거야. 좋아, 벌써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이 소매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텐데. 짠! 벨트처럼 허리 둘레에 묶기만 하면 돼. 내 몸의 드브로 묶어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안에 넣어주는 거야. 다 됐어. 큰 스웨터가 스웨터 드레스로 변신했어. 할머니가 고나게 주무시네. 깨우지 않게 조심해야지. 할머니는 낮잠이 필요해. 할머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 이제 누가 날 비우는지 볼까? 와, 정말 멋진 드레스야. 고마워,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거야. 오, 멋진 파티를 할 시간이야. 이봐, 안녕. 내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 어머나, 정말 고마워. 저
간만에 간식 시간. 난 생일 선물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건 도대체 뭘까? 우, 신난다. 오, 와, 그거 뭐야? 쟤는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 이봐, 마음에 들어? 이거 치마 맞지? 그런데 정말 길어. 사실은 바지야. 난 그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어. 어, 이런, 정말 끔찍한 옷이야. 잠깐,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오, 좋아. 한번 해보자. 좋아, 이 끔찍한 생일 선물을 변신시켜보자고. 여기 거대하게 큰 바지가 있어.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 이 다리 부분을 자르면 돼. 좋았어. 이제 바지를 벗을 거야. 이제 이건 더 이상 바지가 아니야. 머리 위로 입어.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이제 소매야. 자, 끔찍한 바지가 이제 셔츠로 변했어. 얘들아, 나 돌아왔어. 우와, 멋지다. 그 바지가 사실은 셔츠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남자들이란.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빨리 선텐을 하고 싶어. 이번에는 큰맘 먹고 1등석으로 샀다고. 나중에 봐. 짐 싸기를 마무리해야겠어. 그냥 다 가지고 갈지. 오, 내 햇빛 가리기 모자도 가져가야지. 이 신발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어. 내가 필요한 건 해변용 샌들이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 쥐! 내 샌들을 완전히 망쳤어. 이리 내놔, 조그만 쥐 같은 일하고. 이리 내놓으라고. 아! 얼른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좋아, 이제 갔어. 어, 잠깐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낡은 고무장화를 가져와서 이 끝을 자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발가락 부분을 떼어내. 그리고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자르는 거야. 다 됐어. 어? 정말 멋지게 완성이야. 이제 새로운 샌들이 생겼어. 완벽해. 이건 쥐가 못 망가뜨릴 거야. 이제 해변에 갈 시간이야. 빨래하는 날. 빨래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야. 오, 내 청바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야. 이게 다야. 빨래감이 많지 않아. 됐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해야지.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겠어. 와,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 그래, 그냥 빨래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오, 다 됐다. 나중에 또 전화할게. 좋아. 여기 내 치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작아졌어. 안 돼,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제발 내가 아끼는 청바지만은. 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입어서 확인해봐야겠어. 제발 들어가. 이걸 당겨야 해. 아, 소용없어. 이것도 줄어들었나 봐. 내 최애 청바지. 완전히 망쳤어. 믿을 수가 없어.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쳤어. 마치 배신당한 느낌이야. 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잠깐,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힛,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거야. 두 다리 위로 밀어 올려주자. 그러고 나서 바지를 위로 당기는 거야. 좋았어, 효과가 있어. 내가 바지를 속였어. 안녕 치마, 이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좋았어, 내가 아끼는 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전처럼 여전히 멋져 보여.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오, 내 택배가 왔나 봐. 여기 소포 왔습니다. 좋았어, 난 소포 받는 게 정말 좋아. 게다가 이건 호주에서 온 거야.
이제 이 상자만 열면 되는데. 제발 테이프, 제발 좀 열려. 아, 소용없어. 오, 당연하지. 가위를 쓰면 되지. 하, 됐다. 테이프를 바로 통과해서 잘랐어. 테이프를 모두 잘라야 해. 드디어 상자를 열 수 있어. 어, 안 돼. 가위로 코트까지 잘라버렸어. 안 돼, 이거 완전히 망쳤잖아. 정말 큰 실수였어. 그런데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좋아, 우선 옷을 입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 이제 다시 가위를 사용해야 해. 이미 잘린 부분에서부터 자르기를 시작하는 거야. 자, 빙 둘러서 완전히 잘라. 그리고 아래 반쪽은 치마로 활용하는 거야. 단추가 치마를 잘 여며줄 거야. 다 됐다. 이제 미니 재킷과 치마가 생겼어. 우와, 이거 멋진걸? 사진을 꼭 찍어야 해. 이 셀피로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래, 이 사진은 꼭 보내야 해. 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마음에 드네? 정말 멋지다고 하네. 좋았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 난 정말 휴식이 필요해. 좋아,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어, 안 돼! 내 수영복! 완전히 망쳤어! 이런, 거기 초콜릿바가 들어있다는 걸 깜빡했네. 이제 이건 못 입게 됐어.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내 오후를 구제할 방법을 알 것 같아. 그래, 내 모자에 달린 이 천을 활용하는 거야. 좋아, 생각보다 천이 훨씬 더 크네. 잘 됐어. 이걸 허리 둘레에 감는 걸로 시작해. 좋았어. 마치 치마 같아. 귀엽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천을 다리 사이로 끼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듭 아래에 고정시켜. 이제 윗부분의 가장자리를 약간 밀어줘. 그러고 나서 등 뒤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지. 완성! 이제 제자리에 고정됐어. 짜잔! 내가 새 수영복을 만들었어. 이제 선탠을 좀 해볼까? 수분 공급도 잊지 말아야지. 와, 정말 멋진 수영복이야. 딴 여자 쳐다보지 마. 가자. 멋진 수영복이지. 내가 만들었지만. 우, 이거 너무 맛있어. 초콜릿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어? 아이스크림도 있네? 우와, 이건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정크푸드야. 너 뭐하는 거야? 이건 다 설탕 덩어리야. 너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거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봤자 얼마나 나쁘겠어? 이거야. 마침내 원 없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아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운동도 시작해야겠어. 이런 트레이닝복 바지는 이제 그만. 여기 어딘가에 운동복이 있을 텐데. 이런,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야. 그게 왜 어때서? 한번 봐봐. 그냥 딱 봐도 알겠잖아. 그걸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평평하게 잘 펴주는 거야.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 다리 부분을 잘라서 짧게 만들 거야. 천천히 침착하게 잘라야지. 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양쪽 다리 부분을 모두 자르는 거야. 완벽해. 이제 입어봐야지. 우와, 정말 잘 맞는다. 그리고 아주 귀여워. 잘했어. 정말 근사해. 고마워. 조깅하러 가자. 신발끈만 마저 매면 돼. 이 껌은 이제 뱉어야겠어. 그냥 여기에다가 둬야지. 어? 누가 문자를 보냈네? 아이고 세상에. 오늘 운동은 너무 힘들었어. 안 돼! 안 돼! 앉지 말라니까.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거 껌이야? 내가 껌을 깔고 앉은 거야? 넌 왜 항상 껌을 아무 때나 뱉어놓고 그래? 이제 이 바지를 어떻게 하냐고. 별 수 있어? 네가 고쳐놔. 알았어. 그런데 난 껌 어떻게 떼는지 모르는데.
오늘 안에 고쳐놔. 어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니?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한테 가위가 있어. 안 돼! 내 바지에 구멍 나는 거 싫단 말이야. 두고 봐. 날 믿어봐. 겁내는 건 이해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약속해. 이제 네 바지를 자르기 시작할 거야. 다 됐다. 껌이 붙은 부분은 없앨 거야. 좋았어. 내가 생각한 대로야. 자, 여기 있어. 한번 입어봐. 어, 입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정하고 잠깐 돌아서 봐. 봤지?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어? 솔직히 귀여운걸? 아, 그런데 나 바지가 없어. 여기, 내 청바지 빌려줄게. 너 너무 귀엽다. 휴,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요. 네, 들어가도 돼요. 어,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좀 길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호! 줄이 다시 움직인다. 우와, 아주 좋아요. 들어가세요. 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응, 좋아요. 나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들어가고 싶으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는 법을 배워야지. 자기 옷도 별로면서? 따분한 양복 입은 주제에. 잠깐,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머리를 내리고 안경 벗고 가보자. 또 왔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마법소사,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불공평해. 너무 못됐어. 어쩌면 이 가위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방아, 미안해. 너 좀 자를게. 다 됐다. 바닥을 잘랐어. 이제 다음 단계, 탱크탑처럼 입는 거야. 뭔가 강조할 만한 게 필요한데? 내 링 귀걸이면 될 거야. 완벽해. 안에 들어가야 해요. 당장요. 우와, 좋아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효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잠깐 내 락커에 들러야 해. 아, 너무 잘생겼어. 안녕, 나중에 봐, 내 사랑. 어머나 세상에, 바로 저기 있잖아. 안녕. 나 같은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이건 불공평해. 어? 쟤 저기서 우는 거야? 정말 우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제레드를 짝사랑하는 건 알아.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너 제레드 때문에 우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제 관심을 끌지 알려줄게. 그래, 뱅글을 받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 우선 내 단추 달린 셔츠를 벗어야 해. 그러고 나서 셔츠를 뒤로 입으라고 했어. 좋아, 그건 됐어. 이제 이 뱅글을 사용할 차례야.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워. 양쪽 끝을 뒤로 잡아서 뱅글 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잡아당기자. 몸에 꽉 조여질 때까지. 이제 앞에서 두 끈을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안 보이도록 안으로 넣고 접는 거지. 완벽해. 이제 안경을 벗고 머리를 내려야지. 좋아, 이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뽐낼 준비가 됐어. 우와, 쟤 도대체 누구지? 정말 예쁘다. 안녕, 내가 곰인형 가져왔어. 너 곰인형 좋아하지? 이거 뭐야? 얘네들 다 어디에서 온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우와, 나 좀 피곤한가 봐. 잠깐, 이거 뭐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이 파티를 놓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좋아, 진정하고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난 양손으로 메이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확실히 시간이 절약되지? 아야! 이 귀걸이는 끼기가 항상 힘들다니까. 어?
핏을 망가뜨렸어. 이 멋진 하이힐을 신어봐야지. 그래, 이게 확실히 옳은 선택이야. 그런데 옷은 뭘 입고 가지? 너무 화려해. 너무 캐주얼하고. 어, 이거면 딱 적당하겠어. 그래, 이게 확실히 완벽한 선택이야. 안녕, 너 갈 준비 다 됐니? 어, 안 돼! 너도 나랑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잖아. 이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확실한 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지. 어, 잠깐 기다려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드레스를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할 방법이 있어. 어깨끈을 교차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 믿음직한 가위를 사용할 차례야. 양옆에 구멍을 내는 거야. 완벽해. 우와, 완전히 다른 옷 같아. 너 오늘 확실히 멋있어 보인다. 들키면 안 돼. 변장을 해야 돼. 낭비할 시간이 없어. 올리비아, 얘야, 어디 있니? 어, 저기 있나? 이거랑 바꿀래요? 고마워요. 우, 사탕. 고마워요, 모르는 사람. 이게 필요해. 양치질을 하려는 게 아니야. 이 색깔 마음에 들어. 원피스 입은 사람을 찾을 거야. 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이건 벗자.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어. 큰 길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참 싱싱하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 입술색으로. 이제 섞여야 돼. 사라지는 거지. 여기 있구나. 어디 갔나 했지. 너한테 줄 게 있어. 야채 싫어요. 그게 아니야. 여기 있어. 우와, 고마워요 할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니야, 포크는 거기가 아니야. 어, 나 앉아. 벌써 아침이야. 정말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옷은 옷걸이에 있어요. 우, 잘 골랐네요. 이건 왼쪽으로 1mm 옮겨야겠어. 이러면 안 되지. 우, 이걸 입을래. 예뻐. 바로 이거야. 훌륭해요, 아가씨. 휴, 드디어 갔어. 지금이 기회야. 서둘러야 돼. 이 신발 좀 봐. 정말 신난다. 잘해봐, 집사. 별로 어렵지 않아. 난 타고났어. 우와, 넘어진다. 너무 자만했나 봐. 어? 어떻게 저기 올라갔지? 얼른 꺼내야지.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휴, 잠깐만,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지? 해고될 거야. 이걸 고쳐야 돼. 이 반짝이를 써볼까? 정말 예뻐. 시도해볼 만해. 시작하자. 신발의 메이크오버를 하는 거야. 우선 이 테이프가 필요해. 테이프를 신발에 붙여. 밑창에서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이제 신발에 글루를 발라. 서둘러야 돼. 글루가 마르기 전에. 붓을 반짝이에 담갔어. 신발에 칠할 거야. 반짝임을 더해. 누구나 반짝이를 좋아해. 각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해. 다 하고 나면 테이프를 떼는 거야. 우와, 이거 봐. 정말 멋져. 다른 신발에도 똑같이 해. 둘이 짝이 맞아야 돼. 이제 선반에 다시 올려놔야지. 우와, 나도 이런 신발이 있었으면 나한테 잘 어울릴 거야. 어, 어. 뭐 하고 있어요? 새 신발 사왔어요? 어, 네, 그랬어요. 우와, 정말 최고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얼른 신어봐야지. 완벽하게 맞아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이거면 충분할까요? 우와, 고마워요, 아가씨. 이거면 신발 많이 살 수 있어. 어? 아니에요, 쇼핑몰에 가야겠어요. 좋아요, 나도 가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우와, 저 신발 좀 봐. 무지개를 신은 것 같아. 잠깐만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정말 멋져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들어가세요.
정말 예쁘게 보일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이 데이트가 완벽하면 좋겠어. 다 됐어. 마음에 들 거야. 어디 보자. 우와, 마음에 들어. 정말 다행이야. 나 준비됐어. 잠깐, 내 드레스. 이렇게 나갈 순 없어. 큰일 났어. 누더기 같아. 그래, 보기 안 좋아. 이걸 어떡하지? 헤이즐, 도와줘.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어. 아닌가 봐. 너무 긴장돼. 올리비아가 꽃을 좋아해야 할 텐데. 계세요? 아, 이런. 제발 도와줘. 아, 아무도 없는 척하자. 좋아, 최선을 다해볼게. 서둘러. 난 긴장하면 잘 못해, 올리비아. 정말 큰일 났어. 머리를 쓰자. 어떻게 할까? 뭔가 있을 거야. 잠깐, 저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하, 가위. 이거면 될 거야. 해보자. 아, 가위 내려놔. 날 믿어. 확실해. 그래, 시간 없어. 드레스 아래를 자를 거야. 단부터 자를 거야. 찢어진 부분까지. 그러면 더 망치는 거 아니야? 쉬, 집중해야 돼. 더 많이 잘라야 돼. 마음에 들어. 이제 5핀이 필요해. 드레스 아래에서 시작해. 핀을 한쪽에서 끼워서 반대쪽으로 연결해. 반대쪽에서 고정해야 돼. 아직 안 끝났어. 맨 위까지 반복해야 돼. 내 일은 다 끝났어. 난 만족해. 찢어진 드레스가 패셔너블한 옷으로 바뀌었어. 우와, 이럴 수가. 넌 패션 전문가야. 멋쟁이가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서둘러, 예약 시간에 늦겠어. 올리비아, 안에 있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정말 멋져. 정말이야? 당연하지. 예쁘잖아. 그래, 맞아. 둘이 재미있게 놀아. 나중에 봐. 9시까지는 돌아와. 저거 화장지야? 저걸 왜 못 봤지? 올리비아! 아니야, 괜찮아. 또 하루가 시작이야. 영업을 시작하자. 손님만 오면 돼. 후, 전문적으로 보여야 돼. 우와, 이 옷 좀 봐. 안녕하세요. 우, 이거 예쁘네. 이것도 좋아. 다 마음에 들어. 이런, 또 구경만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 어울리겠어. 이 색 마음에 들어. 우와, 이 청바지 좀 봐. 정말 독특해. 좋은 의미로. 이런 건 꼭 사야 돼. 그렇겠죠. 이 청바지 주세요. 드디어 구경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50불.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그렇지. 가격표 봤어요? 50불보다는 더 있어야 돼요. 200불이요? 청바지가? 그 예산에 맞을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이게 뭐지? 이게 마음에 들 거예요. 오, 뭐예요? 짜잔! 작은 천 조각치고는 너무 비싸네. 살게요.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 저 팬이 필요해. 우선 입어야지. 청바지 위에 입을 거야. 뭐 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세요. 못 볼 걸 본 것 같아. 좀 꽉 끼네. 좋아, 이제 다음 부분이야. 팬이 필요해. 이 색이 좋겠어. 이 낡은 청바지를 디자이너 청바지로 바꿀 거야. 팬티 위에 펜으로 칠하기만 하면 돼. 천이 스텐실처럼 작용할 거야. 구멍만 채우면 돼. 한쪽에만 할 거야. 마네킹에 있는 청바지처럼. 우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뒷주머니에도 해야지. 재밌어. 다른 청바지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면 됐어. 완성이야. 이제 벗어야지. 이제 필요 없어. 우와, 정말 멋져. 저렴한 가격의 디자이너 청바지야. 어때요? 우와, 정말 재능 있어요. 네, 알아요. 갈게요. 어머나! 괜찮아요? 못 본 걸로 해요. 왜 이러지? 맞아. 정말 창피하네.
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물론 그랬겠죠.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 그런데 좋은 생각이었어. 계속해. 멈추지 말고. 그거야. 잘하고 있어. 고마워. 잘하고 있지. 우와, 여기가 헬스장이구나. 안녕. 안녕, 올리비아. 누구지? 몸매 좋고 건강해 보여. 나도 할 수 있어. 좀 더 재미있게 해야지. 아령을 쓰자. 니기 보고 있나? 계속해, 헤이즐. 아니야, 안 되겠어. 줄넘기를 해볼까? 생각보다 어렵네. 노력이 없으면 성과도 없어. 못 일어나겠어. 구조 요청, 구조 요청. 런지를 해봐. 그래, 다 할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난 펑퍼짐한 운동복에 쟤는 정말 멋져. 저것 좀 봐. 나도 새 옷이 필요해. 그러면 닉의 관심을 끌 거야. 그래, 그거면 될 거야. 바지를 테이블 위에 놓자. 약간 수선을 해야 돼. 옆을 잘라. 허벅지 주변으로. 다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잘라. 다른 쪽도 똑같이 할 거야. 바로 이렇게. 좋아, 이제 바지를 뒤집어. 다리 위에 올려. 그 다음에 천을 접어. 살짝 접을 거야. 이제 모든 걸 꿰매서 연결해. 허리밴드를 따라서 꿰매. 다리에 연결해. 단단하게 고정해야 돼. 좋아, 이거면 될 거야. 운동하고 커피 한잔 할까? 올리비아? 안녕, 닉. 내 옷 마음에 들어. 난 연애는 서툴러. 와, 너 정말 멋져.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세상에 일이 오고 있어. 운동하러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좀 편안한 복장을 할게. 우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거 마음에 들어? 아, 뭘 입고 있는 거야? 발 운동을 좀 했지. 그래. 티가 나. 실수한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돌아와. 잠깐. 어디까지 했지? 뭐야. 나 갈 거야. 여기 놓으면 딱이겠어. 모두 수박을 좋아하니까 열대 컨셉에 딱이야. 커튼 좀 묶고. 다 된 것 같다. 멋진데? 깜빡할 뻔했다. 이 진짜 수박 말이야. 거실로 데려가야겠다. 우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어떡하지? 알았다. 가게가 닫았네. 수박이 필요한데. 직접 찾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찾아볼까?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 드디어 수박이다. 내 옷 좀 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가방이 없다. 알았다. 구멍 뚫린 티셔츠를 활용하는 거야. 어차피 구멍이 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벗어서 뒤집어야지. 매듭을 묶으면 아주 딱이겠어. 수박이 딱 맞을 거야. 집에 안전히 가져가야지. 안성맞춤이네. 가자. 드디어 집에 왔구나. 수박은 여기에 놔야지. 엄청나게 유용하게 썼다. 아, 그거 수박이야? 한 조각만 줘. 맛있다. 달콤해. 쓰레기통을 비워볼까? 너무 피곤해. 쉬고 싶다. 냄새. 크리스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순 없는데. 내 꼴 좀 봐. 빨리 방법을 생각해내자. 왜 저기 앉는 거야? 갈 때까지 숨어야지. 빨리 좀 가라.
이리로 오고 있어. 어떡하면 좋지? 방법은 하나다. 뭐? 그럴 리가. 지금 갈게. 아야, 진짜 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안 들켜서 다행이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쓰레기를 써볼까? 뭘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더 나빠질 순 없겠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으! 괜찮아요? 갈 길 가세요. 어? 너 루나 맞지? 안녕 크리스. 너 뭐해? 노숙자같이. 못되게 굴지마. 완전 루저네. 못됐어. 안돼, 그럴 순 없어. 진짜 짜증난다. 안녕. 뭐야? 이게 필요해서 바꿀래? 미쳤어? 괜찮은 거래 아닌가? 아하, 알았다. 소매에서 손을 빼내고 목을 아래로 내리는 거야. 그리고 소매를 앞에서 묶어주고 다시 목에 묶어줘야지. 진짜 예쁘다. 맞다, 머리도. 이제 됐다. 뭐? 진짜? 지금 갈게. 아, 크리스? 저기! 크리스, 안녕. 와, 너 되게 예쁘다. 알아봐줘서 고마워. 진짜 웃기다. 어머, 진짜 귀여운 문자를 보냈네. 민디, 크리스가 데이트 신청했어. 뭐? 부럽지? 어? 이것 좀 봐. 나한테도 신청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참나. 분명 실수일 거야. 그러게, 너하고 데이트라니. 우리 중 한 명만 갈 수 있어. 그래, 그건 내가 될 거라고. 그건 두고 봐야 알지. 크리스를 놀라게 할 거야. 너 해보자는 거지? 그거 내가 바르려고 했어. 아쉽네. 그래도 괜찮아. 난 이 귀걸이 해야지. 어차피 안 할 거였어. 이게 더 근사해. 웃기고 있네. 이제 가방을 골라야지. 나도. 이거다. 장난해? 어차피 별로였어. 내가 좋아하는 옷이다. 내 옷이야. 아니거든. 내놔. 내가 찜했어. 그만해. 싫어. 무슨 짓이야. 이제 너 가져도 돼.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입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볼까. 다리에 내 손을 넣는 거야. 이렇게 구멍에 내 머리를 넣어야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면. 우와, 엄청 멋지다. 이제 갈까? 잠깐만. 이거 예쁘지? 뭐, 그건 인정할게. 안녕. 저리 비켜. 크리스? 쟨 누구야? 얘들아, 안녕. 쌍둥이였어? 이제 화해하자. 먼저 가. 여기서 기다려야지. 어, 맞다. 끊어. 안녕, 왔어? 이제 갈까? 어? 왜 이러지? 이상하네. 페인트가 덜 말랐나 봐. 뭐? 이건 못 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못 일어나겠어. 붙었나 봐.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죠. 어떡하지? 잠깐, 내가 풀을 쓴 건가? 모른 척하자. 안 돼, 난 포기야. 잠깐, 내가 도와줄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당겨봐. 좀 떨어져라. 휴, 운동이네 운동.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내 바지 어때? 사실대로 말해줘. 심각하지? 잠깐, 내가 해결해줄게. 재료가 좀 아하. 필요해. 좀 빌립시다. 좋아하는 옷인데. 작업을 시작해볼까? 네 옷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야. 스텐실도 쓰고 말이야. 엄청 멋져 보일걸? 아래에 조금 더 뿌리고. 아, 여기 칠하면 딱이겠어. 디자이너라도 할까? 뒤는 끝났고 이제 앞 차례야. 이렇게 종이를 대면 몸에 묻지도 않지. 돈이라도 받아야겠네. 이제 마무리만 조금 더 하면 완성이다. 어떻게 생각해? 우와, 근사하다. 옷이 진짜 독특해졌어. 넌 천재야. 친구끼리 당연하지. 이제 가자. 페인트가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휴, 여기 있었구나. 이런, 큰일 났네. 해보자. 덤벼. 당장 끝내야 돼. 이건 내 거야. 네 잘못이야. 고칠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우와, 이거 정말 놀라워. 여기 있어. 이거 귀엽네. 우와, 데님 드레스. 좋았어. 네 차례야, 미아. 놀라워. 어서 서둘러. 노력 중이야. 스키니지는 왜 이렇게 입기 힘들지? 잠깐만 기다려. 보는 내가 힘들어.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다른 방법을 써보자. 뭐 하는 거야? 금방 될 거야. 봐, 발이 통과했어. 휴, 힘들었어. 좋아, 다른 쪽 다리도. 반갑지 않은 소리야. 어떡해? 괜찮아, 고칠 수 있어. 이 가위로. 반대쪽 다리에 적당한 곳을 자르면 돼. 여기가 좋겠어. 이제 바지를 잘라. 자, 잘라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란하게 잘라야지. 점점 더 짧아지네. 좋아. 그만! 이리 줘. 알았어.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 남은 청바지를 테이블에 놔. 이제 가위를 준비해. 다리 한쪽에 대각선 선을 잘라. 이제 반바지야. 여기 큐빅이 있어. 이걸 길게 자를 거야.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반바지를 멋지게 만들 거야. 다음은 글루건이 필요해. 반바지 밑단에 글루를 조금 바를게. 그리고 큐빅을 붙일 거야. 반바지 단을 따라서 붙여. 다양한 길이를 사용해. 자, 완성이야. 멋져. 미아가 좋아하겠지? 자, 입어봐. 우와, 정말 놀라워. 고마워, 베티. 별거 아니야. 네가 최고야. 예뻐. 터치업만 하면 준비 끝이야. 베티, 이 방 좀 봐. 난장판이야. 이럴 수가. 화장품이랑 옷이 사방에 있어. 방 청소 좀 해. 별로 더럽지 않은데. 너 장난하니? 이건 정말. 됐어, 내가 할게. 오, 여기 뭐가 있네. 좋은 생각이 있어. 정리에 도움이 될 거야. 이 헌 청바지를 사용해야지.
보람 있을 거야.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이 상자에 뭐가 있나 보자. 청바지가 많네. 쓸모가 있겠어. 작업 시작. 가위를 준비해. 이 청바지부터 시작하자. 뒷주머니를 잘라내. 주머니를 그대로 사용할 거야. 주머니가 몇 개 더 필요해. 데님 한 조각을 준비해. 옆에 글루를 바를 거야. 그 위에 신발끈을 붙여. 반대쪽도 똑같이 해. 나머지 끈으로 매듭을 묶어. 다음은 주머니 뒤에 글루를 발라. 많이는 필요 없어. 주머니를 뒤집어서 데님에 붙여. 꾹 눌러서 잘 붙도록 해야 돼. 나머지 주머니도 붙여. 마지막 하나만 붙이면 완성이야. 이제 벽에 걸 곳을 찾아야 돼. 여기가 좋겠어. 물건 보관에 참 좋아. 내 말 들었니? 네 화장품을 여기에 넣어. 어렵지 않지? 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어지르지 마. 엄마? 아무 말 하지 말자. 와, 이 그림 괜찮네. 미아를 놀려줘야지. 조용히. 전혀 모르고 있어. 쉿. 어머나.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와, 어디 보자. 어? 미아, 그거 입고 있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청바지에 디자인을 더하자. 일반 펜으로 스케치를 하는 걸로 시작해. 마음에 들어. 이제 마커펜으로 다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색을 칠해. 선 안에만 칠해야 돼. 정말 멋질 거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좋은 방법이지. 이제 다리 아랫부분에 뭔가 추가하자. 귀여운 개를 그리자. 먼저 스케치를 해. 그리고 색을 칠해. 이건 정말 독특한 청바지야. 와, 뒷주머니에 그림을 그리자. 이거 직업으로 해볼까? 이거면 됐어. 말도 안 돼. 마음에 들어? 우와, 할 말을 잃었어. 너 정말 재능 있어. 이건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청바지야. 정말 재미있어. 고마워, 미아. 오,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어. 정말로? Come on. 좋아, 나중에 갚아. 당연히 파티에 가야지. 안녕, 곰돌아. 잘생긴 애들이 많으면 좋겠어. 패티, 놀자. 저리 가, 나 통화 중이야. 정말? 걔도 온다고? 난 너희가 좋아. 배티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재미있어. 저리 가. 재미없어. 할 만한 게 있을 거야. 패션 디자이너 놀이해야지. 배티 옷은 따분해. 내가 멋지게 만들어야지. 여기를 좀 자르고. 그래, 훨씬 나아. 걔는 정말... 잠깐만, 내 옷! 뭐라고? 그만! 왜? 이 말썽꾸러기! 내놔! 망쳤어! 재미있었어. 잠깐, 버릴 필요가 없어. 아직 입을 수 있어. 우선 반으로 접어.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 똑바로 잘라야 돼. 소매랑 옆을 잘라낼 거야. 이제 좀 더 잘라야 해. 목선 바로 아래까지만. 그리고 옷을 펴면 술처럼 보여. 이제 옷을 펼쳐. 이 두 술을 함께 묶는 거야. 나머지도 묶어. 머리 땋는 거랑 비슷해. 술 아랫부분도 묶어줘. 그물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와,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입을 순 없어. 이게 좋겠어.
우와, 정말 귀여워. 아직도 따분해. 이제 파티 준비됐어. 이번엔 핸드백을 선볼까? 미아, 안 돼! 데이트가 기대돼. 빨리 오면 좋겠다. 나 바람 맞은 거야? 어디야?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지? 맛있는 밀크쉐이크. 어? 미아야? 미아! 잘 있었어? 만나서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나, 내 치마 어떡해. 나 데이트 중인데. 그래? 내가 해결할게. 괜찮아. 항상 여분을 가지고 다녀. 자주 있는 일이다. 상의는 괜찮아. 내 치마야. 한번 입어봐. 그래, 계속해. 왜 이걸 입는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끈을 고쳐야 돼. 소용없어. 이제 아래로 내려. 그러면 치마가 돼. 더러운 치마는 벗고 새 옷 같아. 읍스. 어머나, 넌 최고야. 아, 금방 올 거야. 행운을 빌어. 그래. 음료수 고마워요. 따라드리죠. 누가 전화를 했네. 잠깐만요. 안돼.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술 지칠 못하게. 잠깐, 방법이 있어요. 이 스카프를 써요. 시도는 해봐야지. 스카프를 몸에 감싸고 끝을 잡아요. 이제 반지를 끝부분에 통과시켜요. 반지를 스카프를 따라 계속 밀어요. 몸에 좋을 거예요. 이제 양쪽 끝을 목 뒤에서 묶어요. 이렇게요. 정말 멋져요. 참 잘 어울려요. 다행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다시 따를게요. 미안해요. 좀 긴장했어요. 휴, 왔구나. 미안, 늦었어. 이거 받아. 어머나. 아, 실수였어. 우와, 안 돼.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대티? 아무것도 없어. 몰라, 난 싱글로 늙을 거야. 실내 와야 잘 가. 아웃도어 신발아, 반가워. 어디 보자. 이거? 시즌 지났잖아. 이건 어때? 완전 싫어. 아니, 뭐야, 2019년이야? 내 글루건. 이제 이거지. 하지만 먼저 틀이 필요해. 내 발가락 귀엽지? 저것 좀 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 발가락에 접착제를 부어. 난 황금빛 반짝이를 선택했어. 당연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지. 마르고 나면 밀어서 떼어내. 황금 발가락 갖고 싶은 사람? 아주 독특해. 나처럼. 저리 가. 와우, 새 신발. 좋아, 난 믹스 앤 매치가 좋아. 사이즈도 맞아. 근데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힐이 여전히 보여. 귀여워.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어. 예이! 내 새 반지 마음에 들어. 난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좋아. 와우, 금은 도대체가 질리지가 않아. 와우, 난 오래된 작품 수집하는 걸 좋아해. 저 시계? 여기서 제일 비싼 물건이야. 뭐야? 뭔가 말하려는 건가? 이해가 안 돼. 편지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패션쇼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가야지. 좋아. 하지만 먼저 액세서리야. 나 그런 건 없는데. 모두 디자이너 거야. 난 지갑도 없는데. 아, 싫어. 여기 뭐가 있지? 아니야. 여기는 어때? 와, 엘리가 할머니 팬티 입네. 알겠다. 팬티 잡아당기기. 야, 아우! 잡았다. 뭐야? 응, 디자인할 시간이야. 하지만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 이렇게 하는 게 더 위생적이야. 완벽해. 그렇게 탑이 완성되었어. 써니? 방금 뭐였어? 이제 내 새 크롭탑이 됐어. 그거 사실 귀엽다. 영감이 떠올라. 나도 바꿀래. 이 벨트로 뭘 할 수 있는지 봐. 난 이렇게 입을 거야. 조심스럽게 비틀고 묶으면 돼. 그런 다음 여기와 여기를 통해 넣어줘. 그런 다음 한 번만 더 묶어줘. 이제 됐어. 어때? 와우, 굉장해. 너한테 딱 맞네. 알아, 여기서 나가자. 오, 이런. 웃어. 이거 괜찮네. 키스. 그리고 E를 여기로 옮겨. 바로 이렇게 X를 알아내는 거야. 야, 록 콘서트? 오늘 밤이래. 봐, 가야 해. 와우, 준비하자. 잠깐만. 귀걸이 해야지. 그리고 내 티아라도. 난 공주니까. 강렬한 공주지. 완전. 잠깐만, 광택을 없애야 해. 안돼, 이거 장난 아니야. 그러네. 뭐 이런. 이거 안 좋은데. 꽤 더럽네. 잠깐만. 봐, 이거 입어봐. 좋아. 잘 모르겠어. 네. 뒤집어봐. 알았어. 그렇게. 진짜? 이제 당겨봐. 알았어. 이렇게? 와우, 정말 시크해 보여. 마음에 들어? 멋져. 뭐, 난 이걸 입어야겠네. 짜증나. 난 저기에 갈 만큼 멋지지 않아.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야. 평범한 셔츠를 멋진 셔츠로 바꿔야 해. 멋진 그래픽을 다림질하기만 하면 돼. 달아핀 종이가 효과 좋아. 벗기기만 하면 된 거야. 멋지지? 와우. 난 그런 것 같아. 그래, 내 목걸이 할래? 나? 그래, 멋지게 어울릴걸. 정말 멋지다. 가자. 꽤 멋진걸. 이 세일은 어때? 누구지? 말도 안 돼. 오늘 밤 데이트가 있다고? 준비해야 해. 먼저 옷. 아니야. 이거 입어야지. 안 돼, 얼룩이.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제 뭘 입어야 하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이거 나비 같아 보여?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나비 타임이야. 귀엽다. 이제 이 블록에 붙일게. 마르기 전에 서둘러. 이제 나비 위에 칠해. 진한 검은색을 골랐어. 이제 마르기 전에 천에 스탬프를 찍어.
원하는 만큼 찍어. 난 많이 찍을래. 찍은 걸 파라핀 종이로 덮고 그 위에 다리미를 대. 잠시 그렇게 해주면 끝이야. 이거 귀엽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지? 정말 유니크해. 좋아, 난 준비됐어. 2004, 2005. 응? 엘리양,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리 와. 고마워. 좋은 하루 되세요. 데이트? 이건 긴급 상황이야. 멋진 향수가 필요하겠어. 어, 내 가방. 아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우, 이런. 취소해야 하나? 야, 못 가겠어. 사실 신경 쓰지 마. 이건 완벽해. 먼저 이 솔기를 따라 잘라보자. 그런 다음 여기에 천 접착제를 발라. 접어서 집어줘. 마르면 두 개의 구멍을 뚫어. 그리고 이 금속 조각을 달아. 단단히 고정시켜줘. 그리고 골드 체인이 등장하지. 끈을 다 통과시켜서 걸쇠를 걸어줘. 얼마나 귀엽게. 다 끝났어. 바로 이런 게 운 좋게 걸린 거라는 거지. 훨씬 나아. 데이트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어. 잊을 뻔했네. 헐, 정말 잘 잤다. 돈이 더 많은 꿈을 꿨어. 최고였어. 잠깐만, 이상하네. 바지가 어디 갔지? 이거 보기 별론데 어떻게 해야지? 알겠다. 온라인 쇼핑해야지. 고를 게 너무 많아. 이거 멋지네. 와우, 정말 빠르네. 더 줘. 돈 쓰는 건 너무 재미있어. 더, 더, 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우와, 저 옷들 좀 봐. 은행 매니저가 엄청 화내겠는데. 하지만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잠깐만, 바지? 아, 여기 있네. 입어볼게. 이런, 실수한 것 같아. 내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 이제 그 바지가 어디 있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좋아,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시리얼 좋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더는 못 먹겠어. 신문을 읽어야겠어. 최신 가십을 따라잡아야지. 다른 할 일도 없고. 뭐가 있을까? 흥미롭네. 와우, 이건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운다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아야, 아파. 무슨 일이지? 잠깐만. 사방에 실이 있어. 이건 어디서 난 거지? 따라가 봐야지. 끝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였는데 망가졌어. 안 돼. 새 바지를 살 순 없는데. 하지만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시도해볼 만해. 반지 꼬리를 가져올게. 여기 뭔가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실이 있네. 하지만 많지는 않아. 이 정도로는 안 돼. 또 뭐가 있지? 안전핀이네. 이게 유용하겠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구멍이 엄청나네. 그리고 더 크게 만들 거야. 솔기를 따라 자를게. 다리 아래로 내려갈게. 이렇게. 이제 안전핀이 필요해. 청바지 소매자락에 끼워 넣을게. 그런 다음 고정해줘. 솔기를 따라 끝까지 해줘. 핀의 간격을 고르게 유지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와우, 멋지다. 너무 멋진 것 같아. 캐도크에 서야겠어. 사람들이 이 청바지를 사려고 돈을 많이 내겠는걸. 어디까지 했더라?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그냥 와우.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왔어. 저거 좀 봐. 난 내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안 돼. 재킷이 더러워졌어. 잔인한 세상이야. 완전 웃겨.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당했네, 아이스크림한테. 이제 갈아입어야겠다.
이건 더 이상 못 입겠어. 휴지통에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건 입을 기분이 아니야. 벗어야겠다. 이거지. 너 정말 겸손하네. 잠깐만. 어, 제발. 상의를 갈아입어야겠어. 어떻게 한 거지? 마법사야, 뭐야? 아, 알겠다. 상의를 뒤집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런 다음 한쪽 어깨에 걸칠게. 소매를 등 뒤로 넘길 거야. 그런 다음 같이 묶어줘. 단단히 묶어줘. 이제 밑을 잡아줘. 허리에 감을게. 매듭으로 묶을게. 여기까지야. 귀여운 비대칭 상의가 됐어. 가야지.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우와,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너무 지루해. 이 수업 싫어. 안녕 아가씨들. 응, 진짜 나야. 나 좋아 보이지? 그리고 기분도 좋아. 내 목걸이 좀 봐. 와, 정말 멋지잖아. 별론데. 신발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이것 좀 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야. 뭐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스타일리시한 사람은 나여야 하는데. 내 평판 엉망이 되었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응, 지금이 바로 내가 빛날 때야. 바로 여기에 신발을 줄게. 그런 다음 딱풀을 가져올게. 신발에 딱풀을 문지를게. 마르지 않게 해줘. 빨리 해야겠어. 반짝이를 뿌릴게. 누구나 삶에 약간의 반짝임이 필요하지. 은으로 도전해볼게. 금만큼이나 마음에 들어. 이제 액세서리를 더해줘. 보석함을 비웠어.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정말 신나. 와우, 얼마나 좋아 보여. 이 녀석들 좀 봐. 꽤 멋지지, 어? 괜찮은 것 같네. 와, 정말 마음에 들어. 나도 갖고 싶다. 내 부츠는 너무 밋밋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아하, 알겠어. 부츠를 새롭게 단장할 시간이야. 마커 펜만 있으면 돼. 부츠에 점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부츠의 일부를 잘라낼 거야. 귀여운 슬리봇만 남았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작은 스티커를 부숴볼게. 귀여운 패턴을 만들 거야. 다 된 것 같아. 이제 자랑할 시간이야. 야, 이것 좀 봐.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응? 뭐라고? 와우, 아주 잘했어, 매디슨. 그래, 디자이너 누구 거야? 파리에서 본 것 같아. 아, 맞아. 파리에서 온 거 맞아. 그 촌스러운 노란색 가디건 입은 애 봤어? 진짜 이상하더라. 아, 저기, 잠깐만.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사람들이 널 좋아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학교 생활은 원래 힘든 거야. 수업 가야겠다. 늦으면 안 돼. 뭐야? 미안.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완전 젖었어. 내가 좋아하는 옷이란 말이야. 정말 미안해. 그게 난 그냥 갈게. 진짜 웃기는 애네. 최악이야. 복수하자. 잊어버리지 않게 그냥 지금 숙제를 해야겠다. 완전 흠뻑 젖을 거야. 다시는 못 덤빌 거다. 시작해볼까? 됐다. 완벽했어. 내 숙제가 다 젖었잖아. 이런 거 다 지긋지긋해. 과학은 너무너무 재밌다니까. 침착하자. 괜찮을 거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 용기를 내서 웬디한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심호흡하고 가자. 와, 웬디를 부르다니. 웬디? 잠깐만. 안녕. 무슨 용건이라도 있어? 그게 사실 너한테 말이야. 이 꽃을 주려고. 뭐?
나한테 꽃을 주고 싶다고? 아, 진짜? 우와. 아, 고마워. 고맙기는. 꽃을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고. 너 꽃 좋아하잖아. 정말 고마워. 에이, 고맙기는. 잠깐, 쟤네가 뭐 하는 거지? 뭐? 내가 여기 있는데 웬디가 장미를 받았다고? 참나, 이게 대체. 열받으려고 하네. 잠깐, 게시판에 저게 뭐지? 어디 보자. 꽃 배달 서비스? 이거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정말 흥미롭군. 똑똑, 이 교실에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네? 우와. 아, 항상 이런 반응이라니까. 저렇게 예쁜 장미 배달이 우리 반에 왔다고? 우와, 분명 나을 거야. 정말 재미있겠어. 웬디 앞으로 왔는데요. 저예요? 아, 진짜 부럽다. 네, 이 꽃은 웬디 양을 위한 거예요. 가서 받아와. 응? 여기요. 우와, 고마워요. 이런 꽃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우와, 냄새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기는요. 팁부터 주세요. 어? 팁이요? 네, 배달해드렸잖아요. 이 모자 좀 보세요. 빨리 팁 주세요. 배달? 근데 저한테 꽃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배달만 하는 거죠. 당황스럽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여기 어딘가에 돈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되지 않을까? 이거 받으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죠? 이게 뭐야? 저한테 단추로 팁을 주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참나, 어이가 없네. 직업을 바꿔야 할까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네. 이런 꽃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네 표정을 네가 봐야 하는데. 민디, 이 꽃 너 가질래? 받아. 뭐? 나한테 꽃을 주겠다고? 그럼. 웬디한테 못되게 군 게 미안하네. 웬디 미안해. 괜찮아. 아무도 안 받겠지. 혜택이 은근 많다니까. 침착하게 행동하자. 이 파티 엄청 재밌겠어. 우와, 저 옷 좀 봐. 와, 민디, 너 진짜 예쁘다. 파티에 딱 맞는 옷을 입을 줄 안다니까. 신발도 너무 근사해. 잠깐만, 아직 못 들어가. 이 파티는 놀이공원처럼 신장 제한이 있거든. 애기들은 들여보낼 수 없어. 너 진심이야? 이쪽으로 와봐. 키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겠어. 벽에 등대고 서. 어디 보자. 아주 과학적인 측정법이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키가 되는 것 같네.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아. 안녕 존. 우리는 이따가 따로 얘기하자. 알았지? 안녕.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우와, 너 정말 사람 놀래킬 줄 아는구나. 너도 키를 재보자. 이게 무슨 옷이야? 양말이랑 신발도 웃기네. 너 이게 꾸미고 온 거야? 존, 얘 좀 봐. 진짜 대박이지? 여기서 이제 키 좀 재보자. 응. 닿지도 않네. 뭐? 그러면 파티는? 미안. 다른 파티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 이번만 봐주면 안 돼?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아까 말했잖아. 못 들여보내준다니까.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 저리 비켜. 다음 사람. 쉣, 그냥 집에 갈래. 불공평해. 어차피 저런 파티 가고 싶진 않았어. 저기엔 쟤처럼 못된 애들만 있을걸. 근데 이제 어떡하지? 뭐 할 만한 게 있을 텐데.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분명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신발을 이렇게 벗은 다음에 양말을 돌돌 마는 거야. 그리고 벗긴 다음에 계속 말아주는 거지. 조심해서 말아야 해. 도넛처럼 만들 거거든. 됐다. 이제 양말이 납작해졌어. 그 다음에 신발 뒤꿈치에 놓는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신발을 신어주면 끝. 신어볼까? 달라졌지? 천재적이라니까. 양말만으로 키가 커졌어. 이제 가볼까? 나 파티에 들어가고 싶어. 또 너야? 내가 가랬잖아. 한 번만 다시 확인해봐. 알았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재보자.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어차피... 잠깐만. 키가... 커졌잖아? 뭐지? 진짜 이상하네. 규칙은 규칙이지. 들어가도 좋아. 우후! 예! 드디어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 황당하네. 뭐지? 키가 저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건가? 타고났나? 민디, 나 갈게. 안녕. 민디, 나 여기 앉아도 괜찮아? 범생아, 조심해. 내 안경. 앞이 안 보여. 어디 갔지? 분명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안 돼. 소리가 불길한데? 설마 내 안경?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내 안경? 안경알이 깨졌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불쌍한 내 안경. 왜 그렇게 징징대는 거야? 내 안경이 부서졌어. 그래, 그러네. 웬디 안 됐지만 어쩌겠어.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나쁜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잖아.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웬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뭐? 어떻게? 일단은 이 플라스틱 식기가 필요해. 그리고 열을 가하기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도 필요하지. 헤어드라이기로 플라스틱 칼에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칼이 뜨거워지면 구부릴 수 있어. 봐! 안 부러지지? 칼이 식으면 모양이 잡힐 거야. 다음으론 글루건이 필요해. 칼의 끝에 글루건을 살짝만 발라줄 거야. 여기 말이야. 이 정도면 됐겠지? 다른 쪽도 까먹지 말고 이제 양쪽 끝을 이렇게 붙여주자. 접착제가 다 마르면 하나가 될 거야. 플라스틱 칼로 만든 안경 완성! 자, 민디, 이거 써봐. 뭐 도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써봐. 알았어. 써볼게. 뭐 별일이 생기기야 하겠어. 우와! 이유는 모르겠지만 훨씬 나아졌어. 나 어때?
어때? 우와, 솔직히 너한테 잘 어울려. 웬디, 들어봐. 어? 우리 작업을 시작해보자. 내가 널 변신시켜줘야겠어. 아, 우선은 이 옷부터 좀 갈아입자. 우와, 훨씬 낫네. 너는 핑크가 잘 어울린다. 우와, 민디, 나랑 진짜 잘 어울린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이거 해보자. 우와, 잘나가는 애들이랑 이런 춤 춰보고 싶었는데. 우와, 웬디, 박자랑 동작을 다 알고 있네. 내 방 거울 앞에서 연습했거든. 마무리 포즈까지. 민디 성공이야. 우리가 해냈어. 아, 미안. 너무 흥분했나 봐. 웃기네. 내 말 때문인가? 그래도 예쁜 안경이 생겼으니까. 아, 예쁘다. 자연스러운 게 마음에 들어. 화장이 잘 됐나 볼까? 잠깐, 이게 뭐지? 대박! 저거 웬디인가? 무슨 시체 같아. 아, 불길하네. 너 괜찮아?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저렇게 생기 없는 피부는 처음 봐. 민디, 굿모닝. 되게 반갑다. 아, 그래. 나 잡아먹지는 마. 굿모닝이라니까. 뭐 잘못 말했나? 웬디, 너 진심이야? 거울 좀 봐. 경고하자면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내 거울은 부수지 말고. 이런, 내 피부가 왜 이런 거지? 이 말이 맞아. 이렇게 창백할 수가 있나? 원래 이렇게 창백했는데 내가 신경을 안 쓴 건가? 그런 것 같네. 어쩔 수 없지. 모두가 이런 피부를 타고나는 건 아니니까. 그치만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널 도와줄 방법을 알거든. 내가 널 멋지게 만들어줄게. 내 도구들만 준비하면 돼. 다 있는 것 같군. 베이비 오일이랑 화장품만 있으면 돼. 이 막대도 일단 이 막대로 화장품을 긁어내야겠다. 이걸 가루로 만들어야 하거든. 다음 단계다. 베이비 오일이 마법을 부릴 차례야. 일단 오일 뚜껑을 연 다음에 다시 파우더가 필요해. 막대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펴서 오일에 파우더를 섞어주는 거야. 우와, 이제 뚜껑을 다시 닫아주자. 꼭 닫아줘야 해. 마구 흔들어줄 거거든. 우와, 베이비 오일 색이 예쁘게 바뀌었네. 웬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봐. 깜짝 놀랄걸. 이 작은 병이 널 도와줄 거야. 여기에 네 창백한 문제에 정답이 있지. 받아. 이게 도와줄 거라고? 나만 믿어. 이걸 피부에 바르면 근사해질 거야. 뭐, 시도는 해봐야겠지. 해보자. 조금만 덜어서 써봐야지. 손에 부어볼까? 아, 너무 많이는 말고.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 피부에 바르는 거겠지? 뭐, 해보자. 잃을 건 없을 거야. 볼에 문질러 볼게. 우와, 피부가 부드러워졌어. 아, 다음은 팔이다. 잠깐, 다른 쪽 팔도 발라야지. 망신당할 뻔했네. 고르게 발라주자. 우와,
이럴 수가. 진짜 변하고 있어. 창백함이 사라졌어. 나한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 멋지다. 민디, 네 말이 맞아. 진짜 고마워. 광채가 너무 강해. 눈부셔. 피부에서 광이 나네. 기분 좋다. 수업에 들어가 볼까? 오, 세상에나. 교실에 태양이 있는 건가? 선글라스를 챙겨와야겠어.